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렇게 당연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 그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상황이 어떻다고 해도 원수 마귀의 음성이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내 자신이 얼마나 내 자신 대하여 실망한다 해도 여전히 나는 주님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죽었고 부활했다는 것 인정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복음의 반응을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입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그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반항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저주를 받는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 새 영을 주신다고 여기에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살아있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포로 생활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그 사람들은 참으로 로마 나라 밑에서 완전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들도 역시 이런 약속을 보고 그날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너의 마음에 이제 거할 것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실 것이라고. 그날이 분명히 온다고. 그때가 다가온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에스겔 36장에서 나오는 이때를 주님께서 그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4장 2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가 온다고 말씀하시고 곧 이때라. 어떻게 곧 이때가 되었습니까? 게라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상황을 그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바로 이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나중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 이제 이때부터는 그들 안에 에스겔의 예언의 실천 그대로 그들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죠. 사도행전 2장 내용을 보면은 성령님이 오시는 장면이 보이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을 보면은 우리 전체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도 역시 성령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에스겔 36장이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해당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성령님으로 거듭났었을 때 바로 이 예언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예언에 참여하게 되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아주 진짜 멋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천사들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그날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귀한 사실, 귀한 특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7장의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그 반응이 보이고 있다고 또 선포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반응입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시면은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37장, 방금 읽은 것은 36장이었고 이제 37장에 그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많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보이고 그 성령님이 입의 김과 같이 그 바람과 같이 메말라 빠진 뼈에 네? 그 메말라 빠진 뼈에 그 성령님이 나아갈 때 그 뼈는 살이 붙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생기로 인하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먼저 오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이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뼈들이 얼마나 죽었냐면은 메말라 빠진 뼈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키십니다. 군대를 일으키십니다. 군대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살아서 싸우는 것입니다. 살아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는 말씀이 갔을 때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살이 붙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살이 붙은 시체와 같이 가만 누워있는 우리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새해에는 이 생기를 얻은 이 생명을 받은 새 마음을 갖게 된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워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알려고 싸우고 내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싸우고 나의 어렵고 악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싸우며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 나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행위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싸워서 내 자신과 싸우고 나의 상황과 싸워 나아가며 예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사로서 그 정체성을 다 이루어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할 때도 적하는 해주시네. 난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 예수